隔壁是发动机和油箱。动力单元由国内授权生产的1000马力 STX MTU MT881KA500 发动机和艾力逊 X1100-5A3 变速箱组成，并配有时髦的液气悬挂底盘。良好的机动性使得该车可以达到67公里的公路时速，并能克服多数地形的挑战，预计在埃及本土以许可证方式生产。前段时间，三哥将 K9 部署在中印边境，再次引起了国人对这种火炮的关注。早先呢，有些朋友对印度引进 K9 颇为惊讶，不过其实呢，当时已经有很多厂商被三哥折磨得不行，所以呢，最后也只有 K9 和 RS19 这两个竞争者，后者的发动机适应性和自动化不如前者也是可想而知，所以呢，最后的结果并不稀奇。2016年7月6日，印度同意以$7.5亿购买100辆 K9 Vajra T， 后90辆呢将在本土生产。2021年2月18日，合同已经完成。随后的五月，著名的 DRDO 又在和生产 K9 的 Larsen and Toubro 撮合 K9 底盘的轻坦，以应对15式，但无疾而终。同年12月22日，生产合同被授予三星航空航天。一年后的12月17日，首辆量产车披露后，就立刻被派往延平岛，开启了戎马生涯。韩国终于赶在20世纪的尾巴，获得了一款全新的自行火炮。K9 的火力部分在当时是世界一流水准。国产化后，采用起亚重工制造的 CN98 155毫米52倍径火炮，钥匙容积23升，力切式炮栓，配有标准的双式制退器和抽烟装置。火炮上还有监控深管温度的传感器和多普勒测速仪，数据汇入火控系统，提高射击精度。发射 K307 全膛底排增程弹时射程为40公里，远超 M109AS90 之流，和 PZH2000 处于同一水平。供弹系统的自动化算是比较高了，由于大口径炮弹体积十分巨大，难以实现整装弹全自动装填，只能尽可能简化流程。底火是自动装填的，毕竟体积比较小，有一个21发的自动装填装置负责输送及装卸底火。火炮可以实现15秒3发的爆发射速，还可以做到多发同时弹着。最初3分钟的平均射速可以达到6到8发每分，接下来2到3发每分可以一直保持一个小时。此时炮塔尾门打开，直接从外界获取弹药。由于采用较为先进的火控系统，反后座装置和行军固定器的收放也实现了自动化，系统反应速度很快，静止状态下30秒或者运动状态下1分钟即可做好开火准备。印度정부가올해초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바지라자주포를100문추가구입하기로결정했던것을기억하실겁니다2018년수출되어히말라야국경지대에배치된 K9 은인도국경의수호신으로불리며국경수비의핵심전력이었습니다국경수비대외에도정규인도육군역시바지라를중심으로수비를굳히는등한국의 K9 자주포는중국에맞서든든한힘이되었습니다중국은한국의 K9 자주포에대해별것아니라며떠마하는모습을보였으나내심 K9 자주포에대해두려움을느껴히말라야국경지대에중국산자주포를추가배치하는등인도군의행보에예민하게반응했습니다그런데인도가최근 K9 100문의추가구입을결정하며히말라야국경지대수비를더욱강화하겠다는의사를보였습니다인도국방부는지난해11월 L&T 에제안요청서를발송했다고밝히며계약협상을본격적으로진행했죠나렌드라모디총리의마이웨이외교로인해중국과인도사이의관계가한동안소강상태로접어들던와중이었습니다중국도인도와의지속적인협력을강조하며인도의경제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혀섰죠인도내반중정서가강력한가운데에도나렌드라모디총리는실리외교를추구하며중국과의관계개선을추구했었습니다그런데인도가중국에대해태도를바꿨습니다작년말에벌어진분쟁이그이유였다고하는데요인도북동부영토인아루나찰프라데시주타왕구역에서인도와중국군인들이대치하다육탄전을벌였고그로인해양국군인들이다치는일이벌어진것입니다인도와중국의애매한국경으로인해양측은묘한긴장상태를오래도록유지해오며잊을만하면한번씩은근슬쩍국경지대에병력을배치하는모습을보였는데요이번에그간쌓여왔던긴장이몇년만에폭발하며또한번충돌을일으킨것입니다그결과소강상태였던양국의국경분쟁은또다시심각한갈등상태로돌입했습니다인도국방장관은중국인민해방군군대가실제통제선을넘으려고시도하면서일방적인처사를보였다고주장했고충돌으로인해인도측병사는심각한부상을입었다고말했습니다중국은인도의주장을바로반박했습니다왕문빈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는인도의일방적인주장이라고단언하며중국역시큰피해를입은당사자라고말하는등오히려인도군인이먼저시비를건것이문제라고밝혔는데요과거의사례를비추어봤을때
중국의 주장에는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중국인도 국경 분쟁은 2023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묵은 숙제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 무대였던 타왕 지역은 중국이 짱난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1914년 영국령이었던 인도와 티베트 간 국경 합의를 통해 인도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끊임없이 이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인도가 부당하게 이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고 시비를 걸어왔죠. 2020년 히말라야 국경지대 가란 계곡에서 일어난 양국 군인 대치 상황에서도 먼저 몽둥이를 든 쪽은 중국이었습니다. 희생자가 나오기까지 한 가란 계곡 분쟁은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의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최악의 사태로 흘러갔죠. 미국 정보기관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 역시 인도 중국 사이의 무장대결 위험성을 지적하며 일시적으로 중단된 이들의 긴장상태는 해결된 것이 아니며 언제 어디서 다시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는 중국의 도발에 대한 대답으로 K9 바지라 100문의 추가 도입을 선언하며 중국의 약점을 자극했습니다.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관영 매체를 동원해 전력 분석은 물론이고 중국이 어떻게 하면 K9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 이를 분석하는 특집 방송까지 내보낸 것이죠. 사실 2020년 이전까지 중국은 독자 생산한 PLZ-52 자주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경쟁자인 K9 자주포에 대해서도 카탈로그뿐인 뻥 스펙이라고 평가하며 실제 성능은 PLZ-52에 비하면 초라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중국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방송에서도 미국에 뒤지지 않는 디지털 포병 대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기능을 이용해 서방 경쟁사를 압도했다고 말하며 한국의 K9 자주포는 후발주자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대놓고 남길 정도였습니다. K9이 해외 수출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을 때도 중국은 한국 무기가 값이 싼 덕분에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비하하면서 중국은 한국처럼 자존심을 팔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무기 수요가 급증했고 그 정점은 폴란드의 방산 빅딜이었죠. 엄청난 금액으로 자주포와 K2 전차를 수입한 폴란드를 보며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까지도 한국 방산의 저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처럼 단기간에 급격한 수출 성장을 기록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온 세상이 인정하는 한국과 K9을 더 이상 부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중국은 드디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의 자주포를 인정해 이를 제대로 분석하기에 이릅니다. 보통 자국 무기의 성능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일상 다반사였던 중국 방송이 놀랍게도 멀쩡하게 한국 무기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콧대가 덜 꺾였는지 연평도 포격 당시 이야기를 꺼내면서 K9 자주포가 북한조차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다는 낭설을 또 퍼뜨리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이 방송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K9을 정말로 고평가하며 경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여전히 K9은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 가지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많은 무기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 매우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국으로서 그들은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전한 군사 R&D 및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먼저 역량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성도 높은 조립품을 확보한 후 점차 국산화율을 높이죠. 구축함이나 호위함 같은 복잡한 무기의 경우 톤수가 작은 선박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의 군사 연구 개발은 어떤 관점에서는 중국과 비슷하게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산화율이 낮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비아냥거리곤 하지만 한국은 자국에서 쓸 장비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국가적인 R&D 및 생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자체적인 포지셔닝을 꽤 잘 해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무기를 대하는 관점이 매우 잘 드러나는 댓글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성취를 거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소국이라는 짜증나는 입버릇은 버리질 못하고 있죠. 판차 하우비츠를 살 돈이 없다면 싸구려 K9이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어. K9A2에 부인 포탑을 본 적이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자동사격 장치가 들어있어 머리가 띵할 수준이었습니다. 전시에 어느 정도의 고장률을 보일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자동 사격 장치가 복잡하지만 초보 포병보다는 믿을만하다고 말하는데 연평도의 사례가 떠오르는군요. 핵심은 소국이 독자적으로 국방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다. 참으로 서방에 의존하는 선택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눈에 띄지도 않는다. 대다수의 댓글은 사실 이런 분위기기는 합니다. 저만큼 알아듣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비아냥 일색입니다. 보거나 듣기에 좋지는 않지만 사실 한국한테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일입니다. 이들이 한국 방산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비해서 좋을 것이 없죠. 한국의 K9이 앞으로도 중국에 아랑곳 않고 발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